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제3과목 보겠습니다. 위험물 성질과 취급인데요. 문제는 41번요. 제1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 150kg과 질산염류 300kg 그리고 중크롬산염류 3000kg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얼마인지 물었죠. 무기과산화물은 지정수량이 50kg이라서 150kg을 나눠주면 되고요. 두 번째 물질도 지정수량은 300kg을 원래 저장량 300kg으로 계산해주고 중크롬산염류는 지정수량이 1000kg인데 3000kg 있으니까 합을 구해보면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에 3. 그래서 총 7배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기과산화물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이죠. 그럼 만약에 무기과산화물 그러면 제1류 위험물에 속한다라고도 구분을 해주시고요. 주로 무기물은 그냥 금속을 의미한다 보면 되고 유기물은 탄소를 갖고 있더라.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류하면 쉽습니다.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화 방법으로는 질식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오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산소 공급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식은 불가능하죠. 산소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질식이 아니라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는 냉각 소화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에 벤조일 포옥사이드. 퍼옥사이드가 과산화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벤젠 친구인 탄소 가진 물질이 과산화되었으니까 당연히 유기과산화물에 포함되겠죠. 다음 메틸에틸케톤은 사류 위험물입니다. 탄소를 가진 사류 위험물인데 얘 또한 퍼옥사이드 과산화되었으니까 유기과산화 포함됩니다. 등이 있다. 맞습니다. 저장할 때 고온체나 화학의 접근을 금한다. 피한다. 당연하고요. 지정수량 10kg이다. 맞죠? 자, 오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은 유기 과산화물과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 두 가지입니다. 요거밖에 없고요. 또 오류 위험물 중에 히드록실 아민 그리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지정수량이 100kg이며 그 외의 것들은 다 지정수량이 200kg입니다. 이렇게 오류 위험물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동식물류에 대해서 틀린 거 물었네요. 동식물류는 제4류 위험물입니다. 지정수량은 만리트짜리 물질이죠. 얘네들은 건성류와 반건성류 그리고 불건성류로 분류하는데 건성류는 요드값 혹은 요드가 혹은 요드화값 이렇게 부릅니다. 얘가 130 이상인 것을 말하고 반건성류는 100에서 130 사이에 있는 것이고 불건성류는 100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성류가 자연 발화를 일으킬 만큼 불 잘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자, 1번에 건성류는 자연 발화 위험이 높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요드 값이 크며 산화되기 쉽다. 예. 만약에 포화 상태라면 더 이상 뭐가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포화 상태라면 나는 아직 모자란다. 뭐라 들어와라. 얼마든지 반응하겠다. 따라서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반응성은 크고요. 요드값도 제일 높아서 건성류에 해당 내용입니다. 산화되기 쉽다. 불붙기 쉽다. 이런 말이죠. 3번 요드값이 130 이하가 건성류입니까? 130 이상이 건성류입니다. 그리고 지정 수량은 만리트지만 1기압에서 인하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을 동식물류로 분류하거든요. 4번도 맞습니다. 답은요?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은 다음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위험물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 가장 넓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사류 위험물들만 분류했는데 휘발유, 제1석유류, 톨루엔도 제1석유류,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입니다. 디에틸에테르가 특수인화물이죠. 아무래도 얘가 가장 위험할 거니까 범위도 가장 넓을 것이다. 1.9에서 48%의 연소 범위라는 것도 함께 외워두시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